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화끈하고 뜨거운 2종 격투기를 생방송으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장 관람 완전 무료! 생방송 시청료도 완전 무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차도로 채널이 CJENM과 다이아TV 최초로 2종 격투기 대회를 독점 생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19년 9월 28일 KTK 한중일 국제전 대회가 열립니다.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6시부터 메인 경기들 시작합니다. 현장 관람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이며 생중계는 차도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날 메인 이벤트는 한국의 바다알이 국내 챔피언 이승준 선수가 일본 챔피언과 싸우는데요. 이 경기에는 KTK 아시아 챔피언 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야, 동양 챔피언을 결정짓는 한일전이라니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비급 선수들은 무게만큼 파워가 강해 정타가 딱 한 번만 제대로 나와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인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도 제대로 라이트 한 방으로 챔피언이었던 파브리시오 베우돔 선수를 쓰러뜨리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죠. 2018년 7월 다니엘 코미어 선수에게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할 때까지 스티페는 알리스터 오브림, 주니어 도 산토스 그리고 프랑시스 응가누를 모두 꺾으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헤비급에서 제대로 된 한방이면 경기가 끝나버린다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의 대단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UFC 역사상 최초로 3번이나 타이틀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다니엘 코미어 선수에게 패배하여 코미어 선수는 라이트 헤비급 벨트와 헤비급 벨트를 모두 거머쥐게 되지만 최근 스티페 선수가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하여 벨트를 다시 뺏어왔습니다. 심지어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는 현역 소방관이라는 사실. 와, 도대체 훈련할 시간은 어디서 찾는 걸까요? 1982년생인 스티페 선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크로아티아계 미국인입니다. 스티페의 부모님은 그가 어렸을 때 이혼해서 스티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스티페 선수는 어머니의 권유로 야구와 레슬링에 도전하게 됩니다. 대학생 스티페 선수는 뛰어난 야구 실력을 인정받아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야구 대표팀에서 활동했죠.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이자 소방관인 스티페 선수는 사실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마케팅학과 방송학을 전공합니다. 야, 굉장히 의외인 전공입니다. 아무튼 레슬링을 같이 하던 동료의 권유로 격투기에 도전하게 된 대학생 스티페는 종합격투기를 배우면서 격투 스포츠에 도전했지만 곧 이를 그만두고 복싱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복싱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클리브랜드 골든글러브 복싱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NCAA 디비전 1 레슬러까지 됩니다. 종합격투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사실상 종합격투가가 되어버린 스티페 선수입니다. 2010년 2월에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스티페 선수는 1년 동안 6연승 올 KO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종합격투기 데뷔 1년 8개월 만에 UFC에 들어갑니다. 쾌속 승진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2011년 10월 8일 UFC 136 페이스북 라이브 경기 중 하나로 잡힌 스티페 선수는 조이 벨트란 선수를 상대로 UF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승을 따냅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스티페 선수 커리어 사상 첫 판정승이기도 합니다. 일부 격투기 팬들은 올 KO를 이어오던 선수가 UFC에 오자마자 판정승이라며 괜히 의미 없는 텃세를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3개월 뒤 스티페 선수는 UFC on Fuel TV에 출전하여 8승 0패인 필드 프라이스 선수를 1라운드 43초 만에 KO시켜버리면서 안티들을 모두 잠재워버립니다. 이 KO는 오늘의 KO상인 Knockout of the Night으로 선정되기도 하죠. 열이 나는 스티페 선수는 바로 3개월 뒤에 또다시 경기를 갔습니다. 2012년 5월에 열린 UFC 146에서 셰인 데 로사리오 선수와 붙은 스티페 미오치치. 셰인 선수는 M1과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 11승 0패의 강자로 이번 경기가 그의 UFC 데뷔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셰인 선수의 11승은 전승 피니쉬로 판정승이 하나도 없는 영화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였죠. 두 무패의 화끈한 헤비급 파이터의 경기. 이번 경기는 당연히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라운드는 셰인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티페 선수가 첫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셰인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바디킥과 레그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쉐이는 스티페가 킥을 방어하자 어퍼컷과 훅을 섞어주며 재미를 봤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갈 때쯤 스티페 선수는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그는 파이법을 찾습니다. 초반엔 불리했지만 라운드가 끝날 때쯤 뭔가 감을 잡은 스티페 선수. 그렇게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스티페 선수는 무패의 쉐인을 그라운드로 다시 데려가고 짧고 빠른 엘보로 재미를 보다 2라운드 3분 14초 만에 TKO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야, 역시 스티페 선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쉐인 델 로사리오 선수는 다음 해 심장 충격 후 뇌사 상태에 빠지고 2주 만에 만 서른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튼 쉐인 선수를 엘보로 꺾은 뒤 4개월 뒤 스티페는 키 2m 13cm의 거인 스테판 스트로브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UFC 데뷔 후 첫 메인 이벤트 자리를 차지한 스티페 선수. 스티페는 우월한 타격 센스로 특히 잽으로 재미를 꽤 많이 봅니다. 콤비네이션도 꽤 많이 적중시키고 복부 공격도 적절히 섞어준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 1라운드만 보면 미오치치 선수가 손쉽게 승을 챙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티페는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스테판의 잽이 명중을 하기 시작하죠. 스테판 선수가 경기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티페의 오버핸드 라이트가 명중하는 것이죠.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스티페 선수는 굳이 들어가지 않고 스테판은 회복할 시간을 법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스테판의 어퍼컷이 명중하고 맙니다. 흔들리는 스티페 미오치치. 스테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끝내려고 들어가죠. 라이트 훅 이후 어퍼컷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가한 스테판 스트루브 선수. 이때 주심 허브딘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는 종합격투기 선수 데뷔 후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아쉽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 오늘 최고의 경기 보너스인 Fight of the Night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스티페는 로이 넬슨, 마크 헌트, 안드레이 알롭스키 같은 거물들을 잡아내며 14승 2패라는 꽤 멋있는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초반에 설명해드린 바로 그 경기입니다. 2016년 5월 14일 케인 벨라스케즈를 꺾고 UFC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파브리시오 베우돔 선수와 붙은 스티페 미오치치. UFC 198에서 붙은 두 선수입니다. 스티페 선수에게 드디어 헤비급 챔피언의 기회가 온 것이었죠. 두 선수 모두 경기 시작부터 레그킥으로 간을 봤습니다. 베우돔 선수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펀치를 날리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콤비네이션을 미드킥으로 끝내 복부 공격도 적절히 섞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오치치 선수는 잽으로 거리를 재며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레그킥도 꽤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베우돔이 정타를 더 많이 맞춘 것은 사실이나 너무 흥분하고 말았던 것 같죠. 스티페를 따라가던 베우돔은 스티페의 라이트를 보기 좋게 맞고 쓰러집니다. 라이트 자체는 쇼트 펀치였지만 베우돔이 전진하는 힘이 그대로 역으로 작용해 충격은 훨씬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 2분 47초 만에 파브리시오 베우돔 선수를 KO시킨 스티페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알리스터 오브레임과 주니어 도스 산토스 선수를 모두 1라운드에 KO시키고 프랑시스 은가누 선수를 판정으로 꺾으면서 스티페는 헤비급 벨트 3차 방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멋있는 강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때는 2018년 7월 7일 UFC 226에서 20승 1패 1무효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중 유일한 1패는 존 존스에게 당한 것인 UFC 역사상 최고의 파이터 중 하나로 평가받는 다니엘 포미어와 붙습니다. 사실 코미어는 원래 헤비급 파이터였으나 팀 동료였던 케인 벨라스케즈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이 되자 동료의 벨트를 탐낼 생각은 없다며 자신은 라이트 헤비급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케인 벨라스케즈가 격투기에서 은퇴하자 헤비급 벨트를 노린 코미어 선수. 코미어 선수는 이때까지 헤비급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미어는 자신의 짧은 리치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를 재빠르게 좁히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펀치로 두 선수 사이의 간격을 벌리려는 스티페 선수의 모습이었죠. 스티페는 콤비네이션을 계속 날렸지만 코미어의 날카로운 카운터 잽에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라운드가 30초 정도 남은 시점, 클린치가 풀리는 상황에서 코미어는 쇼트 라이트를 명중시키며 스티페의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승기의 냄새를 맡은 코미어는 경기를 끝내기 위해 바로 쫓아가며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1라운드 4분 33초 만에 다니엘 코미어는 UFC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챙기게 되고 라이트 헤비급과 헤비급 벨트를 동시에 들고 있는 더블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UFC 벨트를 방어한 헤비급 챔피언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벨트를 잃은 18승 3패의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칼을 열심히 갈고 나온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에게 지난 1년 동안 헤비급 벨트를 지켜온 다니엘 코미어 선수와 리벤지 매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당히 최근이죠. 2019년 8월 17일 UFC 241에서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코미어는 시작부터 레그킥을 명중시킵니다. 이후 코미어는 코미네이션도 여러 번 명중시키고 미오치치는 일방적으로 방어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미어는 레프트훅으로 미오치치를 흔들고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죠.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여러 번 명중시킨 코미어 선수는 이번 라운드를 10대8이라는 UFC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2점 차이를 벌리며 앞서 나갑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는 스티페 선수도 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스티페는 어퍼컷을 맞추고 코미어는 엘보를 맞춥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난타전 수준으로 수많은 펀치가 오가는데요. 언제 누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갈 때쯤 미오치치의 왼손이 깔끔하게 명중하고 코미어는 타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초반부터 미오치치의 스트레이트가 명중합니다.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노리지만 실패하는 스티페, 코미어의 펀치가 스티페 선수 오른쪽 눈에 수차례 명중하는데 이 과정에서 눈 부상을 당했는지 스티페 선수 시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코미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티페 선수 오른쪽 눈을 향한 펀치를 계속해서 날립니다. 3라운드 1분 30초를 남겨두고 미오치치가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만 코미어는 바로 일어나죠.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와 세 번째 라운드가 너무 거칠었던 것이었을까요? 네 번째 라운드에선 페이스가 꽤 느려진 두 선수였습니다. 체력 제하를 감지한 스티펜은 코미어의 복부를 향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마지막에 라이트를 섞어주고 이 펀치는 제대로 명중하죠. 그리고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코미어를 펀치로 끝내버립니다. 스티페 미오치치는 이렇게 지난날의 아쉬움을 모조리 갚고 당당하게 벨트를 되찾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누구를 상대로 챔피언 벨트를 방어할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는 아직도 오하이오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티페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챔피언이지만 소방관으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종합격투기에서 은퇴하면 소방관에 전념할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19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UFC 헤비급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챔피언 스티페 미오치치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두로 인스타그램에 제 운동 영상과 최근 도전하고 있는 70kg에서 80kg 벌크업 일기도 올라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두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